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역사가 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또 물어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겠죠. 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는 거겠죠. 그 E.H. 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언제나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서 굴절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있어서 기록이라는 것, 또 기록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지, 기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앞날, 미래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를 기록하고 되짚어보는 일은 비단 역사학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정말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는 일이죠. 오늘 모신 저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널리즘, 언론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해석해보고 기록한 책을 또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친일과 망각 공동 저자분의 한 분이죠.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친일과 망각의 공동 저자 세 분 가운데 제가 한 분이라고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세 분이 어떤 분들이죠? 한 분은 박중석 기자님이시고, 저고요. 네. 또 다른 분은 이제 김용진 기자, 네. 그리고 이제 시민보 기자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해방 70년 특별 기획으로 뉴스타파가 친일과 망각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때 이 세 명은 담당 취재 몫을 담당했던 기자들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리서처도 있었고 촬영 기자도 있었고 한 10여 명 정도가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세 명이 그냥 공동으로 대표로 해서 집필했을 뿐이지 요 작업은 전체 10여 명의 응축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처음에 그러면 쓰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방송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집필 휴가까지 줘가면서 네. 책자를 쓰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나 혹은 이제 어떤 저널리즘의 영역과 달리 또 책의 출판의 영역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게으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뉴스타파가 수많은 좋은 보도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친일과 망각 부분을 책자로 이제 방송하기로 했던 거죠. 네.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을 때 특히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다고 할까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또 보면서 또 많은 이 역사에 대한 생각들, 또 현대사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 저널리즘의 접근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특히 이 친일 후손에 대한 탐사 보도는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이 아닐까. 그 이전에는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간헐적으로는 나왔죠. 네. 간헐적으로는 뭐 이를테면 이완용의 후손이 어떻다. 네. 혹은 뭐 이렇게 어떻다. 네. 이런 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친일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핫한 뉴스예요. 핫한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건데 막연하게 친일파 후손은 그냥 잘 살고 있을 거다. 친일파 후손들은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반대 방향으로 갈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친일파 후손들을 최대한 좀 찾아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거지는 좀 어떠한지 특히나 자신의 선대에 대한 친일과 어떤 식민지, 어떤 일제의 어떤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개념 기업들이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다. 그런 것들을 집단화시켜가지고 일종의 좀 객관화시켜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다. 네. 이게 좀 기획 의도였던 게 아닌가. 그 참 그 독자 입장에서도 반가웠던 것이 친일파 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 친일파 청산이 됐다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어떤 뭐 좀 분석적인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청산이 됐었어야 하느냐 이런 구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뭐 친일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마치 박제가 돼버린 것처럼 네. 예 그렇게 뭐 말하자면 단순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70주년을 맞아서 이 다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이 주제 친일파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이 작업이 제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친일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를테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선정했던 게 친일파 1,006명이거든요. 네. 근데 길거리에 가서 1,006명 중에 10명만 대봐라 그러면 사실은 아는 분 잘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송병준이나 이완용, 뭐 일사오적 정도, 뭐 박재순이나 이 정도만 알지 수많은 1,006명이 어떠한 일을 했고 그래 그들의 행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상흔이 많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어떤 친일의 청산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해방 이후에 7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딱 한 명만 빼놓고요. 네. 딱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어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이 선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좀 제기를 함으로써 이분들도 일정하게 좀 어떤 반성의 계기들 혹은 역사적 화해의 계기들을 삼아서 앞으로 우리 70년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주자. 뭐 이를테면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더 이상 당신 친일파 후손이라 그래서 삿대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당신 친일파 후손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정하게 기여하고 또 역사적으로 한 매듭으로서 선대를 혹시 대신해서 사죄라든지 공개적인 사과를 할 수 있는지 그 연후에 우리 한번 대한민국의 또 다른 70년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거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자. 우리가 말로만 친일 문제를 얘기했지 지금까지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망각해오지 않았는가. 진정한 친일 청산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가는 길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망각하려고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망각이 생각처럼. 강요되기도 했고 그렇죠. 예, 또 그의 저항의 의미로서 또 말하자면 기억이 또 존재해 오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말하자면 뭐 친일파 내지는 친일파 후손에 관한 문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민족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매듭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네네. 누군가를 뭐 단죄하는 이런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넓게 보면 친일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외세에 대한 태도거든요. 다만 그 태도, 그 친일이란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던져줬기 때문에 할 뿐이지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외세는 늘 상수예요. 외세에 대한 판단을 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에 들어오는 변수가 아니라 그렇죠. 늘 있는.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이를테면 뭐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주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강대국의 정책이 어떠한지 거기에서 어떤 한국, 대한민국이 어떠한 뭐 위치를, 이득을 넣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외세에 대한 태도는 늘 상수인데 그 외세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아주 가장 극명해왔던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는가예요. 같이 판단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단죄를 내리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행태는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 합의의 출발들이 늦었지만 지금 70년 지나서 그분들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후손들을 통해서 혹은 후손들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매듭을 짓고 나가보자 뭐 이런 게 저희의 어쩌면 주요한 기획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책을 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읽기 전에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엄청난 기획 의도에 네. 맞게끔 네. 제대로 취재를 했고 제대로 집필을 했는지는 돌이켜보면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이건 뭐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에서 아직까지 어떤 친일은 청산된 거 아니냐? 이미 뭐 끝난 건데. 오래전에 있는데 이제 덮고 가자. 뭐 어떤 젊은 친구들은 친일파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뭘 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가지고 간과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친일의 현재성이 있다. 친일 청산의 현재성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친일파 문제는 우리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 계속적으로 곱씹고 논의하고 그걸 공론장으로 끄집어내서 내야만 앞으로 한반도의 70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친일 문제는 죽어버린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죠. 여전히 곱씹어야 되고 여전히 공론장에서 주요하게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대안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해나가시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언론사가 바로 뉴스타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이라는 부분들에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그 어떤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한 거 아닌가. 저분들이 가다 지쳐서 몇 년 못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좀 뭐 앞으로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뉴스타파가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든지 뭐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경영의 방법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국에서 이제 탐사보도 총회를 하게 되면 늘 이제 뉴스타파의 사례를 이야기해요. 네. 외국인들도 깜짝 놀래요. 외국인의 이제 주요한 이제 프로퍼블리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미국의 좋은 이제 탐사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거액의 재단의 후원을 네. 통해서 뭐 1,000만 불이 넘는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4만 명이 월 $10씩 내는 걸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깜짝 놀래거든요. 저희도 한국 사회에서의 초기에는 한 6,000명 정도면 6,000명 정도가 후원하면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4만 명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경영적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취재를 잘 해서 좋은 방송을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내놓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한국 사회에서의 독자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가 좋은 독자들을 만들고 그 독자들이 또 힘을 보태고 후원을. 이게 네. 완전한 선순환 구조가 되는군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친일과 망각의 친일파 하면은 굉장히 사회에서 핫하다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핫하다를 사실 좀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실 때는 계획이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방법론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핫한 거일수록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만이 좀 차갑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만 이분들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죠. 네. 급하게 뛰어들었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친일파 후손분들을 찾는 거였어요. 애초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177명을 찾았는데요. 네. 애초에는 한 500명 찾으면 다행이다.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초기에 부딪혔던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았던 것들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축으로 찾았는데요. 네. 하나는 1949년도 반민특위의 신문조서예요. 신문조서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신문조서가 여전히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 가족관계들이 좀 있어요. 그 가족관계들을 1차적으로 찾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친일 반민 규명에 의해서 친일파, 아까 1,006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지정에 반발해서 각종 소송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200명 정도, 네. 200명 정도인데 네. 그 후손들의 판결문을 다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원고죠. 그 후손들의 주소와 사는 곳이 나오잖아요. 네. 원고로서 이제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찾아서 좀 적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일재산 조사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조사했었는데 약 5,000필지 정도를 환수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인데 네. 그 5,000필지를 다 신문에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 주소를. 그 주소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다 뗐죠. 등기부를 다 떼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사는 곳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 하나씩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언론사 인물 데이터베이스, 인물 정보를 검색했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이제 70년대 이후에 신문의 부고란들을 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이제 사회적 명사들이 중추들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대학 교수 이상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고가 있잖아요. 네. 그 부고를 맞춰서 이분이 이분의 후손인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1,177명의 후손들을 한번 최대한 한번 찾아본 거죠. 그게 첫 번째 가장 어려움이었어요. 네. 맨 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뭐 네. 저는 다행인 게. 네. 이 후손들이 소송 때문에 했는데 결국 그 소송 때문에 후손을 찾게 되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사실 찾으면 일일이 만나야 또 그게 더 깊은 취재가 또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나는 게 사실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네네. 숱하게 거절당하시고 그렇죠? 힘들었죠. 네. 1,177명의 명단을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주소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만날까 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은 딱 2가지였어요. 선대의 친일 행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그 선대의 경제력이 지금의 본인의 성공에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친일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당신 친일파다, 후손이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욕됨이잖아요. 굉장한 비난의 성격이 있어서 네. 언뜻 찾아가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화상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처음에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내가 선대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전화 끊겠다.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말라. 어떻게 찾았느냐. 뭐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서 우리의 취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이메일로 혹은 편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이메일.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메일을 통해서 한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내드렸죠. 취지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저희가 친일감 안각을 하게 된 취지가 이런 거고 우리가 후손부를 찾는 게 단순하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걸 솔직하게 듣고 싶다. 그리고 혹시 어떤 반성할 여지라든지 선대를 대신해서 공개 사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충분히 카메라를 허용하면서 충분히 말씀들을 반영해드리고 보장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계속 드렸었죠. 근데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까지 말씀만 들어도 8개월이었죠. 이 취재 기간에. 네, 8개월간의 이 취재 기간이 정말 녹록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입니다. 방송됐던 친일과 망각 다큐멘터리 저도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취재팀의 땀이 진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잠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고 올게요. 뉴스타파가 친일파 1,006명의 가계도를 분석한 결과 무려 35개 가문이 20건의 혼맥을 통해 얽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을 제가 지시한 거 아니니까. 들지 와서 그걸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다큐멘터리 잠깐 보고 왔는데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보면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숱하게 만나러 가시고 거절당하시고 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자료 수집 그리고 인터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제일 이때가 좀 고비이고 힘들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반응이었죠. 반응. 예,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군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교육도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뭐 엘리트이기도 했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면 그래도 카메라 앞은 아니더라도 뭐 이메일이나 혹은 익명이라도 뭐 좀 말씀해주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일정하게 좀 반성이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사실 화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독히도 그런 반성과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회인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70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뒤집어지고 어떤 정의라는 것도 과연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여쭤보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선대를 대신해서 한번 어떤 역사 앞에서 그 부분에서 차분하게 평가하고 혹은 차분하게 반성할 수 있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그걸 막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내심 그래도 한 10명 이상은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선조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 선조가 그렇다라면 근데 나중에라도 그걸 알게 된다라면 상식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군요. 그 집안을 대표해서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본다라면 가령 어떤 그 한 가게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들은 계속 몇 년이 이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 알면서도 역으로 뭐 친일한 적 없다 내지는 뭐 그런 걸 굳이 왜 밝히려고 하느냐 난 할 말이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 때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의지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의 친일파 후손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중추예요. 네. 굉장히 이를테면 뭐 요즘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네. 오피니언 리더예요. 굉장히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발언권도 굉장히 있고요. 뭐 교수나 의사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인식하는 현재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의 선대는 당시의 친일파들이 대부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조선의 어떤 결정적인 방향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70년 후에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우리가 또 맡겨둬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친일파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거든요. 초기에 어떤 동족을 나라를 팔아먹은 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은사금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나 그런 것들을 어떤 사상범의 이유로 인권 탄압을 했던 사람들 고문하고 또 하나는 40년 초반 이후에 일제가 저지른 각종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전쟁 범죄자들이 3가지 부류가 다 친일파에 속하거든요. 저희가 36년 동안 그 친일파들이 결국 이렇게 해도 아무런 단죄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나 또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게 되지 않겠어요. 교과서만이라도 이들한테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죄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돼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내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서 반성해봐야 이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린 어떤 배경들,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이제 다큐와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광복 80주년에도 90주년에도 100주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 책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야 이것이 계속 이 기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언젠가 그분들도 차라리 인정을 하고 그렇죠. 예, 뭐 말하자면 사과를 하고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책 말미에도 썼지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친일기념관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억해놔야 돼요. 마치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의 학살, 킬링필드를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그 수치스럽다고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질곡이 됐고 가장 정의가 부서졌던 친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그걸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의 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뭐 화가 나고 조금 좋지 않은 기억이라고 해서 그걸 없애고 덮으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도 우리 역사죠. 그걸 망각하면 망각하는 순간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굳이 찾아가서 만나셨고 또 그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또 목소리를 담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1177명 가운데 단 3명이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죠. 그분들을 만날 때는 일종의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긴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서글픔도 좀 느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목, 이를테면 내가 내 조상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조상을 대신해서 역사 앞에 사죄하는 거에 대한 그게 저도 참 말이 쉬운데 저라도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역사적인 대의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탄핵을 해야겠지만 그분을 탄핵 반성하고 해야겠지만 그게 자기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이제 자신을 김삿갓으로 표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할아버지의 것들을 모르고 탄핵하는 시를 썼던 김삿갓처럼 물론 반성은 하는 거고 당연히 할아버지의 행적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거를 손자인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쉽지 않죠. 그런 측면을 얘기했을 때는 카메라 이제 인터뷰 끝나고서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카메라 앞에 선 분이 3명. 이라는 네네. 것만 봐도 사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그렇죠. 전 아직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뭐. 그 작년인가요? 그 한 국회의원 분이 말하자면 커밍아웃 하시듯이 네. 우리 선조의 친위 행적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죄한다. 그리고 또 나는 그 후손으로서 또 말하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사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게 아,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공적인 지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불이익을 받고. 네, 그러니까 뭐 친일파 후손이 초론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물러나세요. 혹은 욕하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분들도 그랬었고요. 후손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그래도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궁금해요. 뭐 경제적인 그러니까 거라든지. 가장 저희가 네.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학력이었어요. 학력.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교육이죠. 교육과 유학이었죠. 네. 그 점에서 보면 뭐 여전히 뭐 저희 학벌 사회를 좀 탓하기는 하겠지만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 이른바 스카이 네. 출신들이 한 3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를 중에 한 군데를 졸업한 3분의 1은 소위 스카이. 예, 네.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가 약 한 3,000명 정도 연간 받는 사람이 3,000명이고 여기 수험생이 뭐 재수생까지 합하면 한 70만 명에서 한 80만 명 되면 네. 한 0.5% 정도만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서울대가 한 20%가 넘었었고요. 이른바 스카이가 한 3분의 1 정도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이분들이 원체 머리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교육 조건을 받았던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윤택한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경제적인 지위를 통해서 선대에 갖춰놓은 지위를 통해서 어떤 이제 교육 조건을 충분히 받았던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50년도에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분 중에 한 분의 회고록이에요. 그분은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찾아내면서 그 회고록인데 한국전쟁 당시의 회고록이에요. 부산으로, 대구 분이신데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어떤 선교에서 이제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들이 치는 피아노를 보고 네. 자기는 피아노에 대해서 열망을 가졌다. 그 말씀을 아버지께 드렸더니 중고 피아노를 바로 사주시더라. 아, 그 당시. 예, 그러면서 몇 년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서는 피아노라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주요 대학의 음대 교수님들을 교수를 하셨고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들 하셨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분명 뭐 어떤 뭐 이렇게 두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 친일파 선대가 형성해 놨던 경제적인 지위, 토대들을 통해서 아낌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배경들이 네. 지금의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친일파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똑같이 반대의 이유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분들은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도 이미 경제가 파탄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교육적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또 연결이 됐고 후손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거냐 그러면 굉장한 대부분 다 교육이거든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초기에 그 자식들, 후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만한 여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직업은 좋은 직업은 굉장히 이렇게 비례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 이제 책을 이제 만드시고 또 다큐를 만드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사 결과들도 보여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제 후손분들에게 근데 수긍을 하던가요? 그 이제 자료들을 보고 어떤 반응들이 어땠는지. 아, 저희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당신의 지금의 사회적 지위의 성공이 선대의 경제적 배경에 어느 정도 있냐? 0에서 한번 100까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했는데 대부분 0이었어요. 없다? 없다였어요. 배경이 없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집단이 1177명이 아주 완벽한 모집단은 아니지만 완벽한 통계학적으로 그런 유의미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걸 했을 때는 일반인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과 이분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건 굉장한 차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분들의 경제적 배경들을 좀 묻고 싶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분이 한 30% 정도라고 했었고요. 대부분은 관계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네. 전혀 관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선대와 관계를 네. 되도록이면 끊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0%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또 선대 재산에 대해서는 뺏기기 싫다고 소송을 많이 하셨어요. 상당 부분은. 일정한 땅은 국가에서 환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제적 지위나 어떤 선대 경제적 지위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지만 선대가 가져왔던 친일파에 대한 오명은 벗어버리고 싶다는 게 아닌가. 그런 심리적인. 그건 그런 심리적 기저에서 어떤 선대의 경제적 배경과 본인의 어떤 지금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극도로 뭐 0% 내지는 한 10% 정도밖에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극도라는 표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0%라고 답을 상당수 했다는 건.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직업적인 측면에 대한 결과도 사실 정치인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저희도 의외였는데요. 네. 정치를 좀 흔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파워 엘리트가 좀 많았으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좀 이게 리포트가 좀 풍성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적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토대가 점점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일정하게 아무리 친일이 금기시되고 친일 청산이 금시됐지만 여전히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어떤 친일 청산에 대한 움직임, 어떤 민족 정기에 대한 움직임이 도도하게 흐른 게 아닌가. 그래서 50년대에는 그렇게 많았지만 이를테면 50년 저희가 이제 1948년도에 첫 경찰서를 할 때 서울시 경찰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그랬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점점 더 열퍼지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런 이른바 파워 엘리트층은 좀 적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기업인. 기업인들이 꽤 있었죠. 네. 이제 주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30대 기업으로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30대 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의 네. 대표 임원들이 꽤 많았었고요. 한 300명 정도가 넘었었고요. 의외가 의사분들이었어요. 2위였죠. 2위였어요. 직업군으로 보면 네. 교수가 많았는데요. 단일로 보면 한 140명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1177명 중에서 약 10%가 그렇죠. 넘는 분들이 의사구나.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를 처음엔 좀 의아했었죠. 근데 저희가 추상컨대는 어떤 거냐면 추정컨대는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의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직업이에요. 전문 네. 교육이죠. 뭐 4년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뭐 전문의 네.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되는 거고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베푸는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후손들한테 그 직업을 선택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야말로 정치와 상관없이 외풍이 없는 것이다. 뭐 검찰이나 그런 것과 달리 사실 교수도 비슷한 그렇죠. 면들이 있는 교수도 거고요. 이제 외풍이 없는 언제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어떤 지향을 하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정권이 들어서건 언제나 존경받는 때문에 후손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닌가. 얼핏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늘 한 인간도 그렇고 집안도 비슷할 텐데 추구하는 것은 늘 결핍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충분히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존경 어떤 위험함보다는 사회적인 그렇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쪽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는 것은 사실 그 선대에 사실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오히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령 그 집안의 어떤 그 결핍 같은 것들이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영향을 이제 그렇죠.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후손 중에 국회의원이 된다 그랬을 때 반대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이거 언론에 다 공개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의사는 그렇게 공개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에 안정적인 기반에 또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를 선택했던 건 어쩌면 또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좀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친일파 후손이라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한 지탄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집안에 가령 어떤 재산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심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어떤 민족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 정신을 성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잘 잡힌다라면 뭐 정말 이 뭐 80주년에 90주년에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사실 욕심 뭐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분들 다시 한번 접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 지금까지 분들. 이메일을 답변을 거부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응어러진 게 있다라면 어차피 한국 사회의 뭐 해방 이후에 70년에 친일청산이 안 됐다면 안 된 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그럼 또 다른 7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분들은 그러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해서 속으로 끙끙 앓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점에는 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듭을 짓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박중섭 기자님께서 그럼 앞으로 평생을 그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메일도 보내시고 소통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셔야 되겠군요. 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취재가 한번 끝났다고 해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또 변천돼 왔는지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또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공개적인 사과들을 받아줄 만큼 또 여유가 있어 왔는지 그런 포용력의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생각보다 네. 더 장기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뉴스타파 박중섭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 더 깊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 기억과 망각 사이. 기억하는 국민이 될 것인가, 망각하는 후손이 될 것인가. 뉴스타파 박중섭 기자와 함께하는 친일과 망각, 다음 주 제2부에서 이어집니다.